들어가는 소리는 잽도 안 된다. 괜찮다니까. 아이, 누가 본다고, 아이. 아이, 괜찮다. 좋은 아침이다. 휘파람 소리도 나오고. 일찍 나오시네요. 주방 아줌마들은 출근하셨냐? 네, 조금 전에 들어가셨습니다. 그래, 수고해라. 네. 안녕하세요. 예. 근데 못 보던 척 같은데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? 아니요, 딱 열흘 됐습니다. 어쩐지 낯이 설더라. 청각 오고 나서부터 골목안이 아주 깨끗해졌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해요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 예. 이 발을 고정을 시키고 공을 끝까지 봐야 돼. 어? 다시 한번 해봐. 다시. 이렇게 안 되지? 몸을 이렇게 몸을 풀고 여유 있게. 네. 공을 끝까지 보세요. 네. 안 되지. 중심을 못 잡겠어요. 네. 자. 그립을 잘 잡고. 네. 무릎을 구부리고. 네. 다리를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. 네. 벌려요. 네. 그리고 자, 어깨 힘 풀고. 자, 한번 해봐. 백스윙. 백스윙. 부드럽게. 네. 잠깐만요 선생님. 네, 여보세요. 접니다. 웬일이세요? 아까 시장 입구에서 우리 사장 차 타고 같이 가길래 걱정이 돼갖고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? 밖에 나와 있는데요. 사장이랑 같이 계세요? 네, 사장님하고요. 아니, 실례지만 지금 둘이서 뭐하고 계세요? 운동하고 있는데요. 무슨 운동이요? 저... 안 선생님께서 그것까진 아실 거 없고요. 왜 전화하신 거예요? 제가 지금 말도 못하게 우울하거든요. 글쎄, 우울하셔도요. 제가 지금 운동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. 끊어요. 안 선생님 누구야? 사장님 식단 종업원이요. 나이 좀 먹었고. 안동팔이? 네. 아까 시장 입구에서 사장님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걸 봤대요. 아, 지갑 보면 어떡할 거야? 그래, 전화로 뭐래? 우울하시대요. 왜? 모르겠어요. 이 자식 봐라, 이거. 아저씨가 잠깐 네 앞에 앉아도 되겠냐? 라면 맛있냐? 네. 아니, 근데 왜 이 오이소베기는 왜 안 먹냐? 찢어 먹어야 되는데요. 손이 불편해서요. 한 손으로 못 찍겠어요. 젓가락 이리 줘봐. 아저씨 맛 한번 봐도 되겠냐? 아, 김양아. 네? 이 오이 소백이 혹시 내가 갖다 준 오이를 담근 거 아니냐? 맞아요. 언니하고 내하고 오이 마사지 하다가 좀에 남은 걸로 담은 거예요. 김양아. 아씨, 게임하는데 왜요? 여기 위스키 따따블로 큰 잔으로 한 잔 가져와라. 아, 오늘 게임 안 되네. 아저씨,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?
아니, 아저씨는 괜찮아. 정말 괜찮은데 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죄가 있다면 나한테 있지. 이 오이소배기는 죄가 없거든. 근데 이 아저씨는 지금 이 오이소배기가 꼴도 보기 싫거든. 아, 니네 엄마 정말 나쁘다. 이런 식으로 수영을 네. 부드럽고 가볍게 해. 어? 해봐. 어머. 어머, 저기 조 선생님 오셨어요? 어디? 저기요, 저기. 저기, 혹시 조 사장하고 마주치더라도 절대 나하고 같이 왔다고 하면 안 돼? 알아요. 연습하고 있어. 그 왜 사람이 이렇게 전화가 안 돼? 방콕 갔다 왔다는 소리 듣고 어? 전화했더니 뭐 그 다음 날로 또 중국 갔대나? 왜 이렇게 바빠? 중국도 골프 치러 갔다 왔어? 아, 아니에요. 중국은 사업 때문에 다녀왔어요. 나 뭐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전화했었어. 아, 무슨 부탁인데요? 명관악지 서 사장한테 월세 올려받겠다고 했다며? 예, 했죠. 그거 좀 봐줘.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. 아이, 제가 그동안 명관악지를 얼마나 봐줬는데요. 그 동네에 그 자리 그 평수에 그 양반처럼 싸게 들어있는 사람도 없어요. 이 사람아, 그래도 한꺼번에 월세를 50씩 올려받겠다고 하는 건 너무한 거야. 좀 깎아줘. 형님은 상관하지 마세요. 다 그렇게 받아요. 아, 이 사람아, 내가 오죽하면은 고등학교 후배인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겠어. 그 당신 인심 좋기로 소문나 있잖아. 어?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명색이 우리 동네 요식업체 권영회장이고 그러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나 한번 면 세워주라. 내 나중에 당신 저 고등학교 동창회장 나갈 때 뒤에서 팍팍 밀어줄게. 밀어줄 것도 없어요. 저 동창회장 안 나가요. 동창회장은 형님이나 하세요. 그 참 사람 빡빡하게 노네. 아, 그럼 이렇게 저 20만 원만 올려서 받아. 아, 안 됩니다. 20만 원 받아서는. 아, 선배가 그렇게 받으라면 받아. 안 된다니까요. 그리고 명간악기 20만 원 받을 때 옆집 칸나도 같이 묶어서 20만 원을 해. 그건 더 안 돼요. 왜 더 안 돼? 저한테 삐지셨어요. 왜 삐지죠? 아우, 이 얘긴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. 해봐. 가영 씨가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. 조 사장님께서요,